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심리학적 지식 제공해 드리고 있는 심리학문 외과 우파찬TV입니다. 지금 바쁜 상황 가운데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뭐 난립니다. 그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현실적이고 아주 유익한 방법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VID-19 관련 블링 포비아에 대처하는 심리적 안정 전략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 포비아가 뭐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괴롭히다라는 그런 블링, 집단 따돌림 그런 괴롭힘이거든요. 포비아, 공포증과 만든 신조어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코로나 3차 대폭발 예측은 너무 쉬워. 이 컨텐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코비드-19이 뭐 끝날 기세가 안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8월 휴가 시즌을 지나면서 갑작스런 급증세를 보였는데, 감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심리적 방역이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방역을 해야 돼. 코로나 감염은 안 됐는데, 코로나 감염에 대한 그 공포증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망가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전국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2020년, 그러니까 올해에, 뭐, 당연히겠죠. 이승환의 연구를 보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분노, 두려움, 슬픔, 혐오, 즐거움, 이런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서 단어를 이렇게 줄여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감염에 대한 급성 또는 이제 만성적인 그런 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혹시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분노로 갈아타기 쉽습니다. 이제 분노로 가면서 불안은 좀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 대상이나 단체가 있어야 돼. 그 특정 대상이나 단체를 타겟팅 혹은 희생양 삼아서 분노로 표현하면서 그만큼 불안은 동시에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장기적 스트레스가 2차적인 정서 불안을 유도해서 그냥 거기서 정서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심각한 질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상황을 기억했다가 위험에서 다시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 기제긴 한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속화되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 증후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걸릴까봐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코로나 포비아가 아니라 불링 포비아. 왜냐면요,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지역 사회 뭐 아니면 인터넷 댓글에 의한 집중포화, 매장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이거 감염되면은, 그렇게 대책 없이 어디 싸돌아 다니냐, 개념 없다, 막 이런 사람들 막 상상을 하면서 심각한 그런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블링 포비아다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해봤는데 다 설명했어요. 요즘 뭐 걸려도 거의 무증상 감염자가 대다수기 때문에요. 실제로 걸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크게 두려움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국제 학술지 The Journal of Medical Science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연구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5월달, 2020년 5월 그 항체 그 형성률 자체가 뭐 7.6%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380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면 이제 이해된다. 오케이. 그래서 세계 주요 그 지역을 보면은요. 자, 런던 볼게요. 런던 17%. 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스웨덴은요, 7.3%. 스웨덴 최근에 보니까 늘었던데 더20% 가까이 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5%.
자, 뉴욕이 21.2%, 그리고요, 인도의 그 저기 빈민가 지역에는 57%까지 돼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정부에서 했다는데, 이 항체 형성률이 0.05%.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계산해 보면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봐도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일어났던 연구와도 차이가 있다. 라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외쳐야 됩니다. 다 같이 전, 수, 조, 사, 질, 쉬, 하, 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플로우인데요? 응? 부, 정, 선, 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 선, 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비슷한데 이거랑 전, 수, 조, 사, 실, 쉬, 하, 라. That's right. 진단 키트가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막 코에다 수저 넣는 거안 해도 돼요. 키트 형태로 해서 10분 만에 나오는 진단 키트를 두 개씩만 보유하고 있으면요. 둘다 음성 나온 경우에는 아웃.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양성이 뜨게 되면 그 사람은 심층 진단을 받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국 뭐 누구 쫓아다니고 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나라 전수조사가 가능해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막 잡으러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음성인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이 장기화된 이 코로나 상태,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너무 힘든 거야. 거기다 지금 경제도 개박살 났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신줄을 잡고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제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아니면요, 외상 치료, PTSD에서 치료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정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외상치료,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개입하기 전에 항상 처음 단계, 스스로, 환자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막그 코로나 막 걸렸네 어쩌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간접 외상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의 상황에서 있다면 스스로도 많이 불안해져서 만성적으로 피곤해져 버리고 우울하고 뭔가 활력도 떨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루에 딱 10분씩만 해주면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정서 상태를 이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요. 좀 심상 기법인데 조용한 공간에서 최대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천천히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진행합니다. 현실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떠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안전한 공간을 하나 확보해 놓는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아주 좋은 효과적인 심리적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아주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매번.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원두막이 있다. 그러면 그 원두막에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원두막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냄새가 어떤지,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어떤지, 또 느껴지는 바람은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뭐 다른 보이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체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계속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떠올리게 될 때는 항상 편안한 기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불안할 때는 이런 심상 속에 이 공간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의도적으로 이런 장소를 찾아도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 뇌에서는 아,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됐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안정 효과, 그러니까 거의 약물 복용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통은요,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습니다. 누워서 해도 좋고, 뭐 앉아서 해도 좋은데요. 안전한 공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현실이 불안한 곳에서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도 불안한 것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는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조금 시끄럽거나 좀 불안정한 상황이 돼도 safe place가 잘 형성이 되면 괜찮습니다. 첫 번째, 실제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안전한 그런 그 공간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뭐 옛날에 경험했던 것도 괜찮고, 지금 이 순간에 떠올린 것도 괜찮고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도 괜찮고, 있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상과 감정에 주목하고, 신체 감각과 감정을 지각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안전한 공간을 계속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만약에 방 아니라고 한다면 이방 안에 뭐가 있는지, 시계는 어디부터 있는지, 그리고 책상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뭐 침대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그 상황에 머물러서 그 말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아,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고, 소리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뭐그 공간 안에 뭘 만져보니 이런 느낌이 느껴진다. 공기의 느낌은 어떤지. 이걸 아주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가 있습니다. 사례가. 이 장소에는 뭐가 보이나? 무슨 냄새가 나는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항상 편안한 기분과 함께 거기에서 이렇게 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편안한 느낌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욱더 머물러서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그런 심상이나 이런 게 떠오르게 되면은 중지합니다.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바꾸거나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Q-word가 있습니다. Q-word 5번이에요. 5번 보시면은요, 그 장소에 대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짓는 거죠. 평화라고도 저도 되고, 귀염둥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속적으로 이름 붙인 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바로 중단을 하고, 이게 약간 그 침범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내 장소가 뭔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침범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버리고 새로운 장소를 계속해서 탐색을 해서 연습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하루에 한번 정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safe place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해줘야 돼요. 우울해지니까. 자, 다음 인지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코로나 블루 아니면 간접 외상,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그게 바로 인지적 처리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게 바로요, 우리가 이제 간접 외상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코로나 블루 상태가 될 때, 뭐 조금만 해도 불안하고 조금만 해도 죄책감이 올라와요. 내가 뭐 특별한 관련도 없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 속으로,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 특별한 일도 아닌데 마스크를 한번 안쓴것 같아. 그럼 갑자기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은 외상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을 한 소방관이라든지 심각한 사고 같은 것들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진다, 합리적이지가 않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올 때 막았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안 막았잖아. 그게 바로 외부 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 치사율 낮습니다. 그한 명이라도 사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한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그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매우 적다는 점, 그게 팩트. 그 부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1년에 5천 명이 독감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로나로 지금 500명도 사망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1년에 여러분 사건 사고로, 교통 사고로 정말 많은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현재 코로나는 매우 안전한 상태다. 너무 큰 불안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그 경계선 성격 치료할 때요, 변증법적 행동치료에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고, MBSR에서도 뭐 종종 나오긴 하는데, 바디스캔인데요, 아까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거는 실제
신체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보통 누워서 많이 하거든요. 앉아서 해도 되고 어떠한 신체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그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느끼는 거예요. 집중해서 느끼면서 차근차근 그 범위를 확대해거나 이제 이동시켜가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보면은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이완 상태에 이르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머리끝 이렇게 주의를 가져갑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기분 좋아지는 밴드가 머리끝에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머리끝부터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지 통증은 없는지 저리는 것은 없는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느끼면서 머리부터 천천히 주의를 눈썹, 눈, 코, 입 순으로 한꺼번에 내려오면 안 되고 천천히 목,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이런 형태로 발끝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뭔가 좀 이 부위에서는 느껴지는 게 더 있다. 그래서 그 느낌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 하면 충분히 머물러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 통제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어떤 신체 감각에 집중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완과 어떤 스트레스 감소 경험을 느끼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바디스캔의 방법인데 실제로 통증이 없던 곳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인데 바디스캔 하면서 아 이게 내 통증이 있었구나 내가 못 알아차렸구나 뭐 이렇게 느끼면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삶의 통제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줄 수 있거든요. 여유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디스캔 방법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바디스캔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사띠 밴드 기법 그 다음에 세이플레이스는 인터넷 창에 검색을 하면은요 음성 파일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지침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코로나의 실체도 이제 올해 정도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면서 헛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이 코로나 블루를 대처하기 위한 심리적인 제 심리학문 외과니까요. 이렇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